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에 원숭이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. 네. 원숭이띠 성향은 꾀가 많아요. 잔머리도 좀 많이 굴리고 재주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좀 많이 좀 손을 많이 대는 쪽이 많아요. 네. 이 원숭이띠들이요, 고독살이 좀 많아서 가정으로 좀 풍파가 조금 많아요. 그래서 좀 가정이 좀 깨지는 부부들이 좀 많습니다. 원숭이띠들이요, 작년에부터 좀 운이 조금씩 들어와서 내년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 신축년에는 원숭이띠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좋은 거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1년 12달을 이제 봤을 때 5월달하고 7월달에는 그 중에 좀 파필살이 껴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고요. 10월달에는 망신살이 있어요. 그러니까 10월달에도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시는데 2월달하고 8월달에는 그래도 원숭이띠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. 원숭이띠들은 뱀띠하고는 육합이고요. 쥐띠하고 용띠는 삼합입니다. 그 방면에 토끼띠는 원진살이 있고요. 범띠하고는 충살, 돼지띠하고도 좀 충이 있기 때문에 고띠들은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원숭이띠들이 방향을 보신다 그러면 남쪽이나 서쪽이 좋고요. 북쪽이나 동쪽은 조금 피해서 가시면 좋습니다.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은 원숭이띠는 용궁, 물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굉장히 좋습니다. 산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산이 좋기도 하지만 용궁이나 불사줄로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 원숭이띠가 내년 가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이 좋은 운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조금은 따라 들어오고. 그렇죠. 따라 들어오죠, 당연히.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. 그럼요.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주시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